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476페이지의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게 좀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잘못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개념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후발적 불능이에요.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거든요. 유효하니까 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이 후발적 불능을 둘로 나뉘게 돼요.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에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요게 이행불능 문제라고 해요. 채무불이행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불능 중에서도 이행불능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누가 책임질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위험부담 문제라고 합니다.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되느냐 문제가 위험부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죠? 의인 거죠.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가 나와 있죠. 일단 결론을 먼저 정리해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거냐면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위험을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냐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또 후발적 불능이 됐는데 그것이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채권자,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갑을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 건물이 매매 계약할 때는 멀쩡히 있었어요. 근데 계약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후발적 불능이고 그 누구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보고선 누가 채권자고 채무자인지를 정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요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요. 따라서 쌍방 모두가 채무자이기도 하고 채권자이기도 한 거죠. 근데 키가 되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 없어진 게 후발적 불능이 문제인 거잖아요. 따라서 돈을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진 건물을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매도인이 채무자입니다. 매수인이 채권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는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예외적으로 그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도 채권자, 채무자를 뒤바꾸면 완전히 삼천포가 될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말이죠. 자, 그다음 내용입니다. 자,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졌다면 갑은 을에게 그 건물을 넘겨주지를 않아요.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안 주겠죠. 건물이 없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손해를 본 사람은 매도인 채무자인 거죠. 따라서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을이 갑에게 먼저 그 대금을 줬어요. 그러면 돌려받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가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미리 매매대금 2억 원을 줬어요. 근데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건물을 못 넘겨받게 됐다면 이 2억 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이나 또는 수용보상금 같은 그 대가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진이 나가지고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다면 그런 가격에 그 내 매매대금, 그 보상금을 넘겨달라는 의미에서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매매 계약 후 수용당했어요. 수용보상금에 대해서도 을이 갑에게 대상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외배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자, 그 건물이 수용당한 것도 아니고 지진난 것도 아니고 을 매수인이 깝죽대다가 을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됐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채권자는 후발적 불능인데도 이행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게 됐다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을 때문에 건물을 못 넘겨주는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여전히 매매대금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뭐 하는 거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이익 상한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건물을 넘겨준다면 이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지는 바람에 건물을 안 넘겨주고 매매 대금만 받게 됐다면 갑은 그 양도소득세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죠. 전략하게 되는 거죠. 그 금액만큼 깎아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여전히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다만 이익 상한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언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수령지체적인 경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겠죠? 그래서 위험은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도가 이루어진 후라면 누가 점유하고 있냐면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인도 후에는 채권자의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최종 후에 우측에 위험이 이전인 거죠. 따라서 정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어차피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될 문제였으므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해서 안 받아서 인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발적 불능이 됐다면 그때는 위험을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끝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깔끔하게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478페이지 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오죠. 자, 쌍무 계약상의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 당사자는 위험 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이건 뭐냐면 자, 기억나시나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이 계약법의 모든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계약 차결성의 과실 책임도 임의 규정이고요. 위험 부담도 임의 규정이고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임의 규정이고 뭐 동시에 항변권에 관한 규정도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1번 계약 당사자는 위험 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어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고의 과실이 있어요. 그때는 위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문제로 가니까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 위험 부담인 거죠. 매수인이 대상 충고권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의리갑에게 그 건물 대신 수용 보상금이라도 넘겨다오라고 대상을 청구하려면 채권자는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당사자의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니까요. 5번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채권자가 부담하니까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우측 2번 볼까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는 거죠. 위험부담 문제네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 을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전법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자, 해지는 채무불이행이어야 청구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이라는 이유로 해지하려면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니까 1번은 X죠. 2번 을은 갑의 수용보상청구권을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대상청구권이 인정이 되니까 대신 수용보상금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답은 2번이죠. 3번 을이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X죠? 자,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네요. 4번 을은 계약 체결성 과실을 이유로 실내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계약 체결성 과실은 무슨 불능에서만요? 원시적 불능에서만 문제되죠. 후발적 불능이죠? 아닙니다. 5번 을이 매매 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금 자체가 을에게 귀속한다. 자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대상 충고권 인정될 뿐인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참 특이한 게도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요. 반드시. 그러니까는 그 위험 부담은 자주 냅니다. 자주. 근데 반드시라까지는 못 하겠는데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거의 뭐 반드시 매년 꼭 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맞춰주셔야 되겠죠.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용어입니다. 용어가 해결이 돼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책도 이해할 수 있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병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을과 만나가지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 대금 중 1억 원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요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여기서 돈을 주라고 시킨 값을 요약자라고 해요. 돈을 지급해야 될,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을을 낙약자라고 하는 거죠. 또 병은 돈을 받죠. 따라서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요약자고 낙약자고 수익자인지가 꼭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요약자가 누구냐고? 돈 주라고 시킨 사람. 낙약자는 누구죠? 돈 줘야 될 사람. 돈 받는 사람은 수익자 또는 제3자인 거죠. 자, 교재 보시면 4번에 가지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예가 나오는데 병전 쪽 채무인수는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병전 채무인수인데 자, 지금 을이 갑에게, 병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결국 을은 갑의 채무 1억 원을 인수한 거죠. 특색은 만약에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안 주던다면 병은 갑에게 여전히 1억 원을 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을이 갑의 채무를 인수한다고 해서 갑이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에요. 면책적인 건 아니죠. 이런 거 우리가 병전 쪽 채무 인수고요. 병전 쪽 채무 인수가 가장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 다음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보험 계약입니다. 자, 갑이 을이라는 보험회사에 가서 생명보험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생명보험금은 갑이 받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받겠죠. 그래서 보험 계약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전적 채무인수와 보험 계약이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2번 성질 가.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 요약자와 낙약자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나. 자, 을이 갑과 계약을 했지만 을이 병에게 직접 1억 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병, 제3자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 원칙적으로 제3자가 부담을 목조라는 계약은 무효다. 이건 이설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쓰지 마시고 가봐놔죠. 그 다음에 출연의 원인 관계죠. 자, 갑글이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요.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우리가 수익 관계라고 해요. 왜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주냐면 갑과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갑과 을근의 관계를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병이 갑에게 전에 1억 원을 빌려줬다. 병과 갑 간의 관계를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보상관계가 어디고 대가관계가 어디고 수익관계가 어딘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요약자, 낙약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상관계와 대가관계가 어딘지 그 위치를 좀 반드시 기억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성립요건입니다. 1.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것. 2.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을 계약 내용을 할 것. 다시 말하면 을에게 병에게 직접 돈을 주라고 시킬 것.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넘겨보시면 이제 효력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점이죠.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면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줍니다.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됐다면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 안 줍니다. 특히 갑이 만약 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있다면 을은 갑에게 동시이행병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 동시이행병권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갑이 등기 안 해주면 돈 못 주겠다라고 을은 병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이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제3자 개념은 어디서 공부했냐면 통정 화이패시에서 공부했거든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거든요. 이 병은 이 매매계약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의 표시여서 무효면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안 줍니다.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을 안 줍니다.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보호의 대상으로 제3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심을 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대가관계가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던 것이 무혐의 밝혀졌어요. 아니면 갑이 병에게 이미 돈을 갚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을은 계약 내용들의 병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우함에 대해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갑과 병과 관계에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병 수익자가 내가 그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자,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병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병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매매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한 것이지 병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 스스로가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요. 취소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면 그 원상회복도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병은 내가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요.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도 없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수익자 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함부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신경 하나만 좀 추가할 것은 뭐냐면 말로 말씀드리면 자, 만약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을은 병에게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을은 병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지 안 할지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다음에 병은 거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거,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484페이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3자가는 수익의 의사표의 상대방은 낙약자다. 다시 말하면 병은 돈을 받겠다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누구한테요? 낙약자에게 해야 되는 거죠.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기본관계 이건 보상관계잖아요. 보상관계,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을이 보상관계로부터 발생한 항변권이 있다면 병에게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인 거죠. 3번,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아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수의 의사표시란 후에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임의적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합의해제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정 해제사유인 거죠.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란 후에도 채무불이행이라는 법정 해제권 행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왜냐하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원상회복해 줄 필요도 없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없는 거죠. 5번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왜요?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수익자가 스스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작년도 문제가 있죠. 갑은 자신의 X부동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병에게 기속시키기로 하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그 병은 을에게 수익 의사표시라 했다. 이게 하나 설명으로 옳은 거죠. 보시면 사례 문제가 나오면 어차피 요 사례가 나오게 되는 거죠. 1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 해지할 수 있다. X. 자, 문제에서 병은 을에게 수익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합의 해지할 수가 없으므로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갑과 을 간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3번,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무엇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을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X네요. 자,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을은 동시이의 항변권을 갖겠죠? 자, 보상관계,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을은 그 동시 항변권을 병에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X죠.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은 을이 갑에게 청구할 문제고 갑이 을에게 청구할 문제지 병에게 청구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충분히 아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